person. 네. P1. 자, 이 상태에서 malloc size of person. 자, 자 이게 만약에 된다고 쳐볼게요. 된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자바와 달리 여기 C잖아요. C 언어. 자, P1을 선언하면요, 네. 정확하게 16바이트짜리 변수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P1은 16바이트 변수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struct person underbar person 이거 뭐 type df까지 걸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int age 자 name 여기다가 person 자 padding bit 때문에 자 얘가 8비트고 얘가 뭐예요? 4비트죠? 근데 보통 가장 큰 녀석의 배수 단위로 잡습니다. 12가 아니라 이거는 16으로 잡아요. 8, 2, 16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C 언어는 16바이트 공간이 주어지는 거죠. 네, 주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말록은 뭐냐면은 스택 영역 안에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저 멀리 있는 힙 영역. 아시죠 여러분? 스택은 밑에 쌓이죠. 힙은 네, 그 위쪽에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주 멀리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대전에 살고 있어요. 대전 뭐 대전이고 여기 이제 뭐 서울이라 해볼게요. 서울. 자 여러분은 여기 살고요. 친구가 여기 살아요. 여러분이 재력가예요. 재력가.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서울에서 땅을 50평 정도 쓸 것 같다. 이거 좀 확보 좀 해줘. 라고 하면은 이제 친구가 어떻게 하죠? 서울에서 좋은 지역을 물색하다가 땅을 딱 잡죠. 자, 근데, 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공간은 이동할 수 없다고. 이게 정답입니다. 네. 말록이 이거예요. 말록은 그냥 이 땅을 네, 운영체제한테 받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이 사람한테 공간 자체를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울에 제가 뭐 땅을 샀다고 해볼게요. 그 땅을 제가 지금 있는 곳으로 가져올 순 없어요. 공간이란 것은 사실 이동할 수 없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친구가 야 내가 여기 서울에 도곡동에 땅 사놨으니까 너 여기 와서 쓰면 돼 라고 해서 뭘 줄 수밖에 없다? 주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공간은 네, 이동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객체는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객체는 한 번 만들어지고 네, 이동 불가능하고요. 객체의 사이즈는 한 번 만들어지면 변경도 불가능해. 어레이 리스트도 내부적으로 배열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커지는 게 아니에요. 객체는 한 번 딱 자리를 잡으면 절대 이동 불가능해. 자, 그거는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person key를 딱 잡고서 person pp라 해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체를 써야죠. 자, 이게 왜 그래요? 이게 pp 자체는 뭐예요? 네. pp 자체는 이제 주소값을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네,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요 안에 있는 거를 싸그리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공간에 주소값을 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려는 곳이 네.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가르칠 땐 무조건 포인터를 써야 된다. 그리고 말록은 뭐예요? 어딘가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공간을 쓰려면은 그 공간이 나한테 오거나 아니면 그 공간에 주소값을 쓸거나 하는 건데 전자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얘를 얘 주소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자, 자바라고 해볼게요. 자바 클래스 person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은 자바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것도 4바이트잖아요. 요것도 뭐예요? 스트링 네임. 나중에 스트링 불변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것도 이거 무조건 8바이트입니다. 이것도 8바이트예요. 8바이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실은 이거 JVM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모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구조체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16바이트로 잡힐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사실 뭐 이건 이게 몇 바이트인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person p는 new person 요거 했을 때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아요. 요 밑에 있는 네, 밑에 있는 녀석이 부탁한 거예요. 어디 공간 좀 잡아줘. 운영체제한테 부탁한 거죠. OS한테. OS가 공간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공간이 움직인다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뭘 준다? 이 첫 번째 공간의 주소. 요 안에 있는 주소가 다 오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와요? 첫 번째 공간에 주소가 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담기는 거예요. 네. 자, 이것도 그냥 메모리 할당입니다. 힙의 메모리가 할당되고 그게 그냥 여기로 들어온다. 근데 뭐가 들어온다? 그 공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소가 들어온다. 공간이 들어오면 왜 안 되냐? 공간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공간이 이동될 수 없다. 요거를 잘 외워두세요. 여기서 핵심 뭐냐? 객체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여기서 객체를 메모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메모리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은 위치 변경 불가능.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객체의 사이즈는 한번 만들어주면 절대 변경 불가능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ABC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STR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ABCD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4바이트짜리 배열이 잡힌 상태에서 얘 추가됐으니까 늘어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스트링 불변성이라고 해서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